있거든요. 너가 트레이스니? 아니요, 영국이에요. 영국 아니요? 진짜? 영국에. 우리 약간 너 형한테 궁금한 거 없니? 없어. 없어? 네. 나 너한테 궁금한 게 있어. 너가 음악을 한다 했을 때 엄마,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님 반응이 어땠어? Good question. 글쎄요. 처음에 너가 음악을 한다 하고 한국으로 간다 했을 때. 허허. 아니야, 절대 얘기한 적. 절대. 근데 어쩌다가 오게 됐어? 그냥 뭐 어쩌다가 너와 내가 만나게 된 거야. 그냥 원래 제 꿈인데 뭐. 너 선택한 거야? 제가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고 부모님을. 부모님이 되게 약간 처음에는 뭐 당연히 거절했어. 반대를 하셨어. 약간 반대, 되게 반대했었고. 그냥 아니다. 넌 절대 안 간다. 근데 또 못 간다. 못 간다. 근데 계속 내가 가고 싶은 이유를 보여드렸어. 어필했어. 그래서 내가 혼자 부모님. Pestered them until they gave in. I'm kidding. 나랑 되게 비슷하다. 막 전 진짜 이렇게 막 춤을 관심도 가지고 있고 춤은 뭐 배우는 게 너무 재밌고 맞아. 혼자 방에서 거울 앞에서 그냥 딱 그 한 거울 앞에 플렉스. I do that now. Yeah. I do the exact same thing. 형도 그랬었는데 부모님한테 인정받는 게 가장 컸게 인정받고 싶은 게 되게 컸겠어, 그지? 형도 반대가 맞아. 되게 심했었어. 부모님한테 되게 그런 게 컸단 말이야. 공부로서 성공하는 그런 기대감이 되게 컸었어. 형도 항상 그렇게 외쳤었고 난 꼭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 아빠 나 그렇게 될 거야. 믿어줘.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랬다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공부 안 하고 막 랩 듣고 있고 어디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빠 입장에서 되게 그랬을 거야. 근데 나도 그때는 일단은 어디서 인정받는 것보다 그냥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었어.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고 근데 계속 꾸준히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여러 활짝 붙고 그러면서 아빠도 얘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구나 좀 It's 좀 I feel like it's sad if parents aren't supportive. 진짜 좋아하시지 남들보다. 저는 Cause like it's their life. Let them do what they want. If it don't work out, that's fine. At least they tried. 조금 인정을 받고 싶으면 내 목표가 그 인정보다 더 높아야 돼. JYP에 합격을 했잖아. 네. 난 거기서 일단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그냥 아들이 천재구나. 우리 아들 천재네. 음악 시켰어야 되네. 그냥 어느 대학교 붙은 것보다도 좋아하셨을 거야. 좋아하셨었던 것 같아. 맞아. 그냥 되게 지금 되게 자랑거리인 아들이 돼서 난 정말 기분이 좋고. 어머니가 너한테 그렇게 너가 인정을 안 받고 있는 것 같지만 부모님한테 사실은 어머니도 충분히 인정하셨고 너 더 잘 되게 하고 싶고 널 그렇게 더 막 더 강하게 이렇게 하고 싶어서 더 뭐라고 하시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계속 열심히 하면 그러면 부모님이 충분히 그치? 인정을 하겠죠. Of course. 주제를 돌려서 여기 만화책 되게 많다. 왜 이렇게 많아요? 도라에몽 알아? 알죠. 한이가 맨날 따라하는 거? 맞아요. 처음에 우리 리얼리티 방송 때. 그치? 진짜 꼴보기 싫었는데, 그지? 인정. 형은 너가 진짜 멋있었던 적이 있는데 일단 목소리가 너무 멋있으니까 목소리가 멋있고 눈빛도 멋있고 그러니까 예스. 그냥 가만히 서서 이렇게 낮은 톤으로 이렇게 랩하는 걸 보면 진짜 멋있었어. 뭔가 그냥 사진 촬영 같은 거 할 때 진짜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너무 자연스러운데 너무 멋있게 하는 거야. 옆에 지켜보면 진짜 멋있어. 진짜 프로 같아. 너는 내가 가장 From the moment I saw you. Me. I mean. 처음 만났을 때? 그래? 그래? 그럼 처음 만났을 때? 그럼 알면 알수록 난 멋있는 그게 떨어졌구나.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설명해줘. 그 제가 연습생 그 처음에 시작했었잖아요. 시작 그 처음 날에 왔는데
아, 저는 바닥에 앉고 있고 그냥 다들 어떻게 쇼케이스를 하는지 막 보다가 형이 제 옆으로 막 옆에 있어요. 그냥 오, 되게 매력 있게 생겼네. 난 누구지? 말로 했어 내가? 아, 제가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가 날 봤을 때? 네네. 어 진짜? 진짜 매력 있다. 잘 생겼다고 나 하고 매력 있게 생겼다고 하구나. 오, 창빈. 왜냐면 이유는 알죠. 이유? 너 뭐 항상 얘기했지. 형, 턱 진짜 멋있어요. 진짜 이거 진짜 나 이게 멋있다고. 이게 나 정말로 He does. 이거 나 비꼬는 건가? 너무 진지한 거야. 너무 진심이 느껴지는 거야. 아 진짜요? 형, 진짜 형 외국에서는 형 턱 진짜 짱이에요. 진짜 멋있어요. 뭐지? 이랬는데 아 근데 제가 그때 봤을 때 좀 위안이 됐어. 너 아니 그때 되게 자신감이 붙었어 외모에 대해서. 근데 형 저랑 같이 약간 저는 한국어 아예 몰랐었고 근데 형도 영어 되게 많이 못했었잖아요. 어색했지 그지? 좀 어색했어. 못하진 않았어. 어색했지. 근데 대화를 했어요. 아 맞아. 야 나 그래도 좀, 내가 아는 지식 다 끌어모아서 너한테 말 건 거야. 아 근데 형 많이 늘었어요. 고마워. 근데 실전에서 좀 힘들더라. 아 근데 제가 들어봤을 때는 형 발음 되게 괜찮아요. 당연하지. 형 래퍼야. 난 오늘 너가 딱 들어왔을 때 되게 힘들 게 많을 거라 생각했거든. 그래서 일단 외국에서 혼자 왔고 문화 차이도 있을 거고 언어적인 그런 힘든 것도 있을 거고 나도 처음 들어왔을 때 내가 여기 이 한국에서 계속 살았지만 이곳은 나한테 또 새로운 환경이었단 말이야. 연습생 생활 자체가 새로운 환경이었는데 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널 이해하려고 더 노력했던 것 같아.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근데 형은 되게 원래 마음이 넓었었어요. 당연하지. 다시 한번 크게 말해줄래? 네, 형 마음이 원래 넓었었어. 고마워. 네. 되게 친근하다? 친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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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징그럽다는 줄 알았어. 형 이제 가볼게. Oh my god.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별이 어색해. 전화 갈게. 봐봐. 귀여워. They are so cute. It kills me.